연경 처장, 일어났어. 나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중이요. 며칠 못해준 것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. 에헤이,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그새를 못 참고. 연희는 살렸어요? 살렸어. 그대 덕분에. 다행이다. 또 누구 살렸는데요? 두치린의 의병들을 치료했어. 그대 덕분에. 두치리가 의병이 됐구나. 어찌나 그 칼을 막무가내로 휘둘러대던지 외군들이 모두 나가 떨어지더이다. 또 외군들을 만났고. 마께는요? 마께는 잘 있어요? 그 녀석 남자 옷을 다시 입고 있도이다. 그게 몸에 배서 편하다나 어쩌다나. 허준 어른은요? 잘 지내세요? 그 영광 그대 걱정이 클 터인데 내색을 안 하더이다. 그리고 신도 하필 죄가 없을 때 이놈아, 너 고정 있었으면 병원 아주 떠나갈게. 병 녀석이 어떻게나 호들갑을 떨어대든지. 아유, 내 참 남사시로워서. 연경 처자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만. 이놈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이 걱정하고 있었구만. 아유, 당연한 말씀을. 아니, 저한테 그럼 일바가 누굽니까요? 이놈아, 그럼 넌 재워지고 매겨진 게 누구요? 월급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요? 우리 권이 8만 7천 원. 그 융융 안 갚을 거요? 그 경이 데리고 나가서 뭐 좀 매겨. 며칠 동안을 나 때문에 속 끓이느라고 기운 없을 거요. 수술 잘 하셨습니다.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. 몸고생이야. 뭐 말할 것도 없었을 테지만 얼굴 까칠한 거 보니까 마음고생도 크게 하고 왔구만. 숙제도 다 푸른 것 같고. 우리 경이 그럼 강한 놈이요. 너는 네 마음이나 잘 다스려.
주먹밥 같이 먹어요.